함께 보겠습니다. He changed his name.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다. Last가 나왔네요. Last가 나오면 should 플러스 동사 운영. His new friends. 그가 새로 사귄 친구들이 데디아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상으로 봤을 땐 should는 다시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만 last가 나오면 should 그리고 여기에 부정어 not은 쓰지 않는다. 그걸 조심하라 그랬죠. 데디아 사실 그가 과거에 살인죄로 고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not을 삭제하면 정답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Matt been wrong to be himself. wro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wrong이라고 하는 단어는 긴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만 무엇을 갈망하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wrong 다음에 to 부정사 오든지 무엇하는 것을 갈망하다 아니면 wrong for 명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wrong 다음에 to 부정사 혹은 wrong for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부인이 한 번은 그에게 물어봤다. Already once asked him, ask 어떤 사실을 물어보다가 아니라 뭐 했는지 어떤지를 물어봤다 이 말이죠.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보러 갔는지 어떤지를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래서 대시 아니라 if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아니요, 가지 않았어요. 그가 대답했다. I do not care to. 이때는 do not like의 의미입니다. 좋아하지 않다. hear the music of others.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last, forfeit라고 하는 표현은 상실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독창성의 일부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last 나왔어요. 그리고 should 플러스 동사 운영 should 생략 가능합니다. 문장 보세요. Often I sat in my room. 종종 나는 내 방에 앉아 있었다. 뭐하면서? 독서하면서. The greatest part of the night. 밤에 가장 많은 부분을 독서하면서 즉 밤 내내 이 말이 됩니다. 밤 내내 방에서 독서를 했다 이 말이 되겠죠. 언제 그랬습니까? When the book was borrowed in the evening. 저녁 때 책이 빌려져 와요. 즉 저녁 때 책을 빌려서 early in the morning. 다음날 아침 일찍 되돌려줘야 할 때. 그런데 주어가 뭐예요? 내가 아니라 더보기 주어입니다. 그러면 더보기 중심으로 생각해 줘야죠. 그래서 책을 빌리는 거는 주어가 내가 되겠죠. 책이 주어가 되면 책이 빌려지는 것, 수동태가 됩니다. was borrowed 되죠. 그리고 책이 반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be returned. 이렇게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뭐 할까봐 두려워서 for fear that 생략됐죠? should 플러스 동사 운영입니다. should 생략 가능합니다. missing 빠진 부분 혹은 결여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 부족한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다 읽기 위해서 이 말이 되죠. wanted 결여된 즉 원해지는 거니까 내가 없으니까 원해지는 거죠. 어떤 물건이 원해지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물건이 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wanted는 결여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답은 두 번째 to be returned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A brave and honest man,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은 will speak out.
거리낌 없이 말하다, 솔직하게 말할 것이다. 무엇 없이, without fear, 무엇에 대한 두려움 없이. Consequence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하라 그랬죠. Consequence는 첫 번째 결과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요성의 의미가 있죠. 상황에 따라서 결과로 해석할지 아니면 중요성으로 해석할지를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결과가 되겠죠.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말한다. 와우, 뭐뭐인 반면에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timid man will keep, keep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어떠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 말이 되겠죠. keep silent가 올바른 표현이죠. 침묵을 유지한다, 즉 말을 하지 않고 있는다. 언제? at the time of danger, 위험한 시기에 침묵을 지킨다. will may even tell falsehood, 혹은 침묵을 지키거나 거짓말을 한다. 뭔 말까봐 두려워서 some harm coming to him, 어떤 해가 그에게 올 것을 두려워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while이 대조를 나타내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keep 다음에 형용사, 어떠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이런 말이 되고요. 다음에 이쪽을 한번 보세요. 어떤 해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떤 해가 그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험하지 않기 위해서 so that, 그 다음에 some harm, 무험하지 않기 위해서 may not come to him, 이렇게도 우리가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 so that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확인해 보세요. 약간 어려운 문장입니다.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It is heartrending to watch mothers teaching their children to curb their joy of life and become sedate puppets. Heartrending, 비통한, 마음이 아픈 일이다. 무엇이? 가주어죠? 진주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엄마들이 그들이 자녀에게 뭐뭐 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뭐지? 지각동사죠. 동사원형 혹은 ing 쓸 수 있습니다. 무엇하도록 가르칩니까? curb, 억제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삶의 즐거움을 억제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리고 억제하고 뭐뭐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 and 다음에 to는 앞에 나왔죠?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become, to, 여기서의 become이라고 하는 것은 to become,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sedate, 차분한, perfect, 허수아비 인형이죠? 차분한 인형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가 됩니다. 뭐 말까봐 두려워서, for fear. they are thought for fear. 다음에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should 플러스 동사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가 아니라 should be thought,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뭐 할까봐, 뭐뭐 하도록 여겨질까봐 두려워서 belong to, 뭐뭐에 속하다. lower social class, 더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한다고 여겨질까봐 두려워서 무엇보다. 대시 뭐겠어요? 소셜 클래스가 되겠죠.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하는 대시입니다. 사회적 계층. 다음에 투시 되는데 여기서 이 투는 왜 쓰였어요?
aspire to입니다. 뭐뭐 하기를 갈망하다 이 말이 돼요. aspire와 연결되는 to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부모가 갈망하는 사회적 계층보다 더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한다고 여겨질까봐 두려워서. 이제 문장 보이죠?